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젊은이 교회 청년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주일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특별하게 자가 격리 중에 지금 이 설교 영상을 집에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아주 큰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소천하셔서 미국에 가서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돌아와서 자가 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믿음의 조상들, 할아버지 또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영적인 유산을 물려받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아버님은 순교하셨고 또 이번에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는 살아계신 순교의 삶을 사셨던 것을 이번에 가서 너무나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분들의 그 힘들었고 어려웠던 삶,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살았던 것이 저에게는 말할 수 없는 복이 된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은 그런 복을 받았다면 나는 이제 내가 처음 예수를 믿는 입장입니다. 저에게는 그런 영적인 유산이 없습니다. 그렇게 탄식하는 청년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영적인 유산을 물려받은 것은 복이지만 그 책임감은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사실 저희 할아버님 또 저희 부친 다 그분들이 살았던 삶은 영적인 정말 개척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단계가 있으니까 또 영적으로 복을 받은 후손도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아브라함처럼 그런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섰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믿음의 유산이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이어질 수 있음을 오히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버님의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아주 엄중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이제부터는 내 차례다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죽을 다음 순서를 받았다는 뜻이죠. 제 주변을 둘러보면 정말 제가 이제 그 다음 차례 죽을 차례를 받은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순히 그저 죽는 순서가 제 차례가 이제 왔다는 의미보다는 영적인 흉년의 때를 대비하라 하는 의미로 그 말씀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저희 할아버님, 저희 부친은 다 참 험한 세월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뜻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영적으로 편안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 닥쳐오는 삶은 만만치가 않을 거라 하는 겁니다. 흉년을 대비하라는 겁니다. 요셉에게 7년 풍년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올 7년 흉년을 보여주시면서 풍년의 때에 흉년을 대비해야 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지금 꼭 그와 같은 말씀을 저에게 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혼자가 될 때가 온다면 나는 여전히 기쁨으로 살 수 있을까? 만약에 내가 핍박을 당하거나 공격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올 때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젊은이 교회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마음을 같이 나누고 싶은 간절함이 생겼습니다. 정말 젊은이 교회 청년 여러분에게 흉년을 대비하라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의 앞에 다가오는 세월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가 쉽지 않을 만큼 아주 어려운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인데 디모데후서 3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라 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정말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게 들려지는 때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어느 시대나 교회는 또 성도들은 그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영적인 공격이 강하고 집요하고 또 광범위한 때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훼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과 교회를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보는 시대가 아마 역사상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위기의 상황입니다. 영적인 흉년이 오고 있는 거죠. 문제는 준비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영적인 풍년의 때입니다. 만약 지금 우리가 흉년을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흉년이 오면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되었을 때 그때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주님을 믿고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공격을 당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누가 여러분들을 비난할 때 여러분을 따돌릴 때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을 때 몸이 병들었을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위기가 닥쳐올 때 그때도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흉년을 대비하라고 하는 말씀의 핵심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좋은 직장 다 원하실 겁니다.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내 집을 마련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꿈,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는 이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꿈이 이루어져도 우리의 삶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지 못해도 고통스럽죠. 이유는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될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사업이 잘 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그리고 좋은 집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방황하고 삶에 만족이 안 되고 우리의 삶이 자꾸 무너지는 이유는 환경과 여건이 어려워서나 또는 재정적인 문제가 있거나 건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많은 걸 가져도 무너지고 없어서도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실제로 믿어지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와 복을 적게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은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분명히 믿어지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실제로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적다고 여겨지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은 아주 충만한 기쁨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졸기도 하고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눈으로 보아도 정말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처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다릅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하기는 저 사람은 은혜를 많이 받았고 저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모든 사람에게 임합니다. 은혜가 부족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어떤 사람은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은혜를 주셔도 은혜를 깨닫고 누리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으로 정말 만나고 실제로 그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흉년을 대비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말씀 그대로, 복음 그대로를 믿는 것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 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내 모든 죄가 사함 받았다는 것을 믿는 것, 여기에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늘 동행하신다. 이것을 믿는 것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정말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이 복음을 믿는 것조차도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부담스럽게 됩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을 얻는 길을 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진 재산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부자 청년이 순간 고민이 되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영생의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면서도 그는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을 택하기보다 이 세상의 재물을 소유하는 그 길을 그가 선택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이 이 부자 청년과 같은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 그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고 말할 수 없는 복음을 들으면서도 실제로 주님에 대한 진정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진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은혜와 복을 다 흘려버리고 맙니다. 전혀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흉년을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시련이 오고 환란이 오고 문제가 생길 때 그냥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여러분 게을리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뜨고 정말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매일 예수 동행 일기를 쓰는 것은 우리가 홀로 서기를 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진짜 믿어지지 않고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식의 신앙 가지고서는 앞으로 견뎌낼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시험, 그런 영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에는 내가 무슨 풍년이라고 흉년을 대비하라는 거야, 나는 이미 흉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청년들도 꽤 있을 겁니다. 경제적으로도 위기고 또
여러분의 가정에도 위기고 건강에도 위기고 뭐 하나 제대로 뜻대로 되는 것도 없고 모든 것이 다 막막하고 지금 이런 처지에서 흉년을 대비하라고 하는 것이 전혀 마음에 안 와닿는 메시지인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풍년인지 흉년인지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경제적인 형편, 사회적인 어떤 조건, 여러분의 육신의 건강,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어떤 성공의 여부를 가지고 여러분이 풍년이냐 흉년이냐 생각하면 혼란에 빠집니다. 지금 흉년인데 풍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풍년인데 흉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풍년인지 지금 풍년의 때를 살고 있는지는 영적인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싶으면 언제든지 들을 수 있습니까? 기도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는 함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주변에 언제든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영적으로 풍년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적게 가지니까 문제지. 만약에 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 주변에 신앙의 선배들이 있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또래들이 있다면 그런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에게 있고 언제든지 그 공동체에 올 수 있다면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함께 할 수 있다면 이건 대단한 풍년입니다. 이런 풍년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 전 지구상에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풍년을 언제까지 누릴 수 있는 것 아니라는 것, 그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누리는 영적인 풍년을 그냥 허송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언젠가는 여러분 주변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다 떠나갈 때가 올지 모릅니다. 여러분을 신앙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교육자나 또는 믿음의 선배들이 언젠가는 여러분이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을 때가 올지 모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이 그와 같은 일 아닙니까? 성경 말씀을 보고 싶어도 또는 기도를 하고 싶어도 그런 마음이 간절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변함없이 함께 계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 준비를 여러분 지금 갖춰야 합니다. 파라과이에 선교사로 나가 계시는 임동수 선교사님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파라과이 나라 전체가 지금 통행 제한에 딱 걸려 있습니다. 그저 생활 필수품을, 식료품을 사기 위해서 그 마켓에 가는 정도, 그 정도밖에는 허락이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있습니다. 한 번은 마켓에 식료품을 사러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한 시간 넘게 그 마켓 입구에서 제한된 인원씩만 들여보내는 상황을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휴대폰을 차에 그만 두고 온 바람에 그 기다리는 동안 전혀 연락도 못하고 업무도 못하고 그저 그냥 답답한 마음으로 줄에 서 있어야만 했답니다. 만약에 차에까지 갔다 오면 또 제일 끝에 서야 되니까. 그가 마트에서 필요한 물건을 사서 차를 타고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한 시간 정도 휴대폰을 가지지 않고 지내면서 느꼈던 답답함. 그런데 주님과의 소통이 되지 않는, 주님과 이렇게 서로 대화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게 안 되는 그런 시간이 한 시간이 될 때 전혀 그런 답답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굉장한 충격으로 와 닿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휴대폰이 만약에 없거나 또는 휴대폰이 열리지 않았을 때 아마 굉장히 당황스러울 겁니다. 근데 주님과의 소통은 어떻습니까? 주님과 그렇게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대화하고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많은 청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영적으로 답답함을 느끼고 그리고 실제 삶 속에서는 방황하고 그리고 육신에 끌려 살고 늘 패배감, 좌절감에 빠져 삽니다. 왜 그렇죠? 주님을 바라보고 만나는 시간이 워낙 적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리는 정도, 그 정도쯤, 한 주일에 그저 한 시간 정도, 두 시간 정도, 그것도 다 끊어지는 상태에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정작 내가 주님으로부터 들어야 될 때, 주님이 내게 정말 필요한 때, 주님이 나에게 친밀한 분이 아니고 낯선 분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흉년을 대비하라고 하는 말씀은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친밀해지고 믿어지고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에 대한 확신이 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시베리아의 추운 겨울에 그 마을 사람들은 그 밤에 자동차의 시동을 끄지 않고 밤새 켜놓는다고 합니다. 뭐 기름이 상당히 들지요. 그렇지만 한번 시동이 꺼진 다음에 그 자동차의 시동을 켜는 일이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시동을 계속 켜놓는 상태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큰 수레바퀴를 굴러가는 동안에는 조금만 힘을 주면 그 수레바퀴가 계속 굴러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수레바퀴가 멈춘 다음에 그걸 다시 굴러가게 하려면 엄청난 힘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도 그와 똑같습니다. 주님과 친밀한 삶이 꾸준히 유지된 사람에게는 상황과 형편이 바뀌어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이렇게 끊겨지는 삶을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때는 주님을 바라보았다가 상당한 기간은 전혀 주님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지내고 이런 형편으로 사는 사람들은 위기 상황이 올 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일이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일을 힘써야 합니다. 유진 피터슨이 일상 부활을 살라라고 하는 책 속에서 사탄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전략 하나를 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성도들에게 환난을 주고 핍박을 주는 것보다 성도들의 마음속에 나는 평신도다 라고 하는 의식을 심어주는 것을 통해서 더 효율적으로 성도들의 삶을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평신도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유진 피터슨은 많은 사람들이 평신도라는 말을 전문가가 아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전문가가 아니다, 그런 생각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이런 사람들은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사는 전문가들이지만 나는 평신도야. 나는 청년이야. 나는 아직 너무 어려. 그 말은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저 목사님 말씀을 듣고 그저 은혜를 받는 정도의 사람, 그런 정도로 스스로를 생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주님을 바라보고 늘 말씀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묻고 그렇게 사는 삶에 대하여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제한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 점에 대해서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다고 유진 피터슨은 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나는 영적으로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삶에 있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전문가가 따로 없습니다. 목사도 그리고 평신도도 또 나이 많은 사람도 청년도 다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데 있어서는 다 너무나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주님과 친밀한 동행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영혼의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일이죠. 우리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영상으로라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어느 순간에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 점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을 정말 바라보고 사는 그 사람인가? 나는 믿음을 정말 지키고 있는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소홀히 여기면 그러면 주님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여러분이 주님을 붙잡기가 참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 교회 청년들에게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청년의 때에 영적 네트워크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어떤 인맥 관리를 하라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이렇게 가리고 그 사람들을 과 친밀함을 유지하면서 언젠가는 내가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것이라 이런 계산으로 인간관계를 맺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건 사실 참 허상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그런 영적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살 때 혼자서만 하려고 애를 쓰면 다 실패자가 됩니다. 우리에게는 함께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아 이제는 내가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제부터는 내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보고 이제부터는 내가 정말 주님께 귀 기울이고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심했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었지만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만나보면 다 영적으로 무너진 사람들인 경우를 얼마나 많이 봅니까? 왜 그렇지요? 혼자서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애썼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수 동행일기를 쓰고 그 예수 동행일기를 사람들에게 권해하고 나눔 방을 통해서 서로가 격려하고 또 서로가 도와주고 또 서로 점검받고 그렇게 살기를 제가 계속 권하는 이유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공동체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계속 도전하고 세워야 됩니다. 호소해야 되고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자고 권하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일기로 쓰고 그것을 서로 우리가 나누면서 살자고 여러분 계속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나눔 방장이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일을 진행하는 동안에 반응이 뜨겁지 않는 그런 어떤 좌절을 겪을 때가 있으실 겁니다.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호응이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호응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일에 같은 마음을 갖는 사람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을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엮어내야 됩니다. 그 공동체가 여러분 반드시 세워져야 흉년이 올 때 여러분이 견뎌낼 수가 있는 믿음으로 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만 살고자 하는 갈망을 가진 사람이 반드시 주변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먼저 고백하십시오. 나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싶다고.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갈망한다고. 나는 누군가가 나와 같이 이 삶을 함께 살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스스로를 드러내고 고백하고 그리고 주변에 그와 같은 사람을 찾는다고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공개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그런 사람들이 연결이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여러분이 스스로가 준비될 때 그때 혼자가 되는 때가 오더라도 또는 어떤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여러분에게 닥쳐올지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느끼게 됩니다.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는 것. 처음에는 사람을 보고 여러분의 믿음을 지켰지만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참 힘든 흉년인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을 엮어내고 신앙의 공동체를 만드는 일을 여러분이 능히 해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젊은이 교회의 청년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고통의 때가 오게 될 것이다. 그때를 준비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저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영적으로는 풍년의 때에 있습니다.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이 시기를 허송하면 안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눈이 온전히 열리는 청년들이 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